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3월 10일에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또 특별한 날이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저께 깨달았는데요. 탄핵 1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정들이 교차했던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 감옥에 계시고, 이 탄핵에 대해서 제 소회를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1년 반 가까이 제가 이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그 구명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제일 첫 번째 썼던 글에 그런 말을 썼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정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으로 대통령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 무속 스캔들을 만들어서 최순실 무속 이런 식의 스캔들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지금 탄핵으로 가는 어떤 센티멘트로 갈거 감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그런 자극을 하고 있는데, 무속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북 세력이다.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글을 최초로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쓰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마치 예언처럼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년 반 가까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누렸던 그 최고의 그 행운이라고 할까? 그것은 지금 MPK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민사 형사 변호를 다 맡게 되면서, 어쨌든 기자로서는 제가 워낙에 기자인데 기자 언론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소스를 가장 가깝게, 도태우 변호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취재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취재가 가능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요. 도 변호사님이 10만 그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다 갖고 계셨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정 재판을 위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제가 주로 이제 취재를 하고 또 정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언론들이 하고 있지 않은 역할을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뜬 것이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어저께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1년 반 이상 경험을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개성공단 폐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각도로 기획되고 준비되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개성공단 그 폐쇄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득원을 사실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 체제 유지 비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대주던 그런 현금 가득원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남쪽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약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윤창중 그 비서 대변인이죠. 그 당시에 대변인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내각의 장관 하나도 좀 쉽게 못 뽑을 정도로 굉장히 약체 권력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언론들이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요. 특별히 그 국회 선진화법, 그것과 관련돼서는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었지만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그 지배당, 그러니까 여당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룰링 파티라고 하는 그 지배당이 없어지고 여당 야당이 서로 그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싸워가면서 그 여당이 룰링 파트로서, 하나의 지배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도와가면서 정치를 하는, 우리 고전적인 이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룰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굉장히 약체로 알려져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조치가 사실은 이 개성공단 폐쇄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통진당 그 폐쇄, 그 통진당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장당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꼭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할수 있나? 라는 그런 충격을 주었다고 제가 보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됐던 것은 아마 이와 같은 엄청난 그 권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잃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핵실험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슈였고, 당장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사건인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별로 반감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조치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 현금이 들어가는 조치를 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나 유엔 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제왕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말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내각제 개헌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이 내각제 개헌 의지를 가진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소추 자체가 안 되는 거였고, 소추는 됐지만 의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탄핵은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그런 그큰 물음표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통령제는 87년 헌법 이후에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뭐 복지나 치안이나 대부분의 권한을 주 정부가 갖고 있고, 사실 연방 정부는 그런 일들은 별로 하지 않지만 미국 연방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자잘한 전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교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의 그 승인 없이도 뛰어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난 수준으로 주는 그런 대통령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탄핵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헌법 65조와 같은 그런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헌법 65조의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3분의 1이 그 탄핵을 소추하고 그리고 의결이 되면, 3분의 2, 최적위원 3분의 2의 그 결정을 통해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 권력이 멈춥니다. 정지됩니다. 권한이. 권한 정지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사실상 복합적인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복합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 권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를 할수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또 개성공단 이런 문제, 한반도 현상 타파 정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권력을 소비하신 거죠. 그 소비의 결과로 국회 권력을 잃었던 것이 어쩌면 탄핵으로 가는 이제 길을 열었다고 볼수 있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재임기 내내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국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지와 그 지금까지 오늘도 저는 그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그 탄핵 무효화 그리고 그 탄핵의 정당성을 그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아예 저는 선언을 했던 것이 이와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비판할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반도 그 70년에 가까운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쩌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과감한 그 한반도
현상 타파 정책으로 이제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에 있는 엄청난 그런 그 성과를 올린 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원래 그런 걸 신경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그래 가볼게 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왜 이런 물 한 잔만 좀 부탁할게요. 그 김정은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건 거의 여러분이 나중에 틀리면 저한테 항의를 하면 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본토나 아니면 하와이, 뭐 괌 정도 미국의 영토를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도 알아서 결국은 우리를 만나러 온다. 거의 90% 이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한민국은 그 식민지고 그리고 미국의 그 뭐 강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국이 우리한테 굴복하러 오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이 했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대내적으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드디어 김정은 우리 젊은 지도자가 세계적인 그 지도자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체제 유지에 굉장히 큰 이제 그 호재로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지만 김정은의 속내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열어서 그 수백억의 돈을 올려 보내주는 그런 새로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틀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근데 저는 북한을 20년 이상 이렇게 다루면서 북한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지금 주체사상파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 답도 아주 단순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 포스터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사기를 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면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질의응답을 또 더 길게 할 텐데요. 한 시간 좀 남짓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이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좀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주체사상품 문제와 한국의 상황 문제를 풀어갈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가에서 이렇게 책을 뽑았는데 산더미예요. 이걸 한마디씩 다 말하고 싶은데 3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기를 하고 그중에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이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체사상파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쉽게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99년에 그 한국 주체사상파의 소위 전향이 아니지만은 전향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는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제가 가끔 그때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을 그 변호사를 좀 그 섭외해서 그 한국 정부의 그 간첩단 검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이때까지는 난 정부 우리나라에 뭘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너무 화가 나니까 아 이거 나 간첩단 잡았는데 이거 나 그 보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근데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그 우리나라 주체 사상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관련돼서 제가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 29세였던 것 같아요. 아직 저도 20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글들을 썼는지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좀 소름이 돋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 굉장히 깊은 신앙 체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그 특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냥 그 종교나 신앙을 떠나서 그냥 중립적인 상황에서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용어를 어떻게 조절해서 말을 할까? 이게 항상 제 고민인데요. 오늘 제가 그런 이제 제 고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 제가 그 민혁당 그 전향에 관여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99년 1월 1일부터 매일 한 가지씩 그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인권을 줄 수 있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일 한 가지씩 하겠다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저는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해질까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의 그 키워드가 정신적 귀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문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나라도 없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우리 문인들이 정신의 어떤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 이렇게 그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정신의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런 역사, 그런 정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였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예술이라는 개념, 아트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근대적으로 한국에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제 석사 논문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대학을 다닐 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그 당시 돈으로 거의 27억인가의 부도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비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문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디그니티를 잃지 않겠다. 그 나의 그 존엄성과 정신성을 잃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문학 연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고상한 어떤 정신의 차원을 그 열심히 연구한 사람인데 1997년에 우연히 북한에서 사람들이 단 한 끼를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그 레이기에나 나오는 그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보도를 PD 수첩에서 보고 그때부터 제가 바로 다시 그 당시까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거의 해이해진 상황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런 사정을 자세히 이렇게 편지를 써서 팩스를 보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똑같이 팩스로 답이 왔는데 저한테 그 사람 내 동포가 이렇게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답을 하면서 자기는 오늘 그 페루의 그 후지모리 그 체제에서 있었던 그 인질극에 대해서 답장을 해줬어요. 제가 그때 아주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그 좀 좌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인데 제 친구는 일본 이슈가 주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300만의 아사가 지금 주제인데 11명인가 되는 그 후지모리 그때 인질극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건은 그 북한 문제는 한국 문제고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북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인권이 있고 그 정도까지 가면 갈 때까지 제가 트렁크 두 개만 갖고 다니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좀 왔구나. 이제 뭐 이념적인 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아주 뒤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밥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좀 즐겁게 살았는데 이 탄핵 사건이 1년도 안 돼서 아, 2년도 안 돼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호시절이 끝났죠. 그리고 다시 그 예전에 그 전투 모드로 제가 돌아온 그런 이제 상황인데 주체사 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쉽게 말해줄 수 있는데 주체사상파가 지금 이제 한국의 권력을 이제 획득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 예전에 임종석이 전대협 뭐 의장이었다. 그리고 주사파 학생 운동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그 주체사상파의 그 권력화 현상은 이미 사실은 이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한 세대의 인생에 관련돼 있는 삶에 관련돼 있는 생활에 관련돼 있는 그래서 그냥 이념과 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전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다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각 영역에서 뭐 한자리 하면 또뭐 부탁도 해야 되고 일종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처럼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파가 권력을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주체사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룹들이 그 당시 1980년대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하다라는 것이 요즘 생각하니까 공부 잘하는 게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공부도 잘해야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지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교 집단 같은 북한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지만 주체사상파가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파를 했다. 저는 이거 말고 더 쉬운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체사상파의 그 대부라고 할수 있는 김영한 씨 같은 경우는 60만도 넘는 학생 중에 전국 27등을 했대요. 서울법대 입학할 때. 제가 가끔 그 MPK 대표로 계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성적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학 다닐 때 이제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 도태우 변호사님 공부의 신이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이라 그러죠. 그렇게 말해서 도 변호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 성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누가 지나가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유명하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한 10등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대구 경북 전체 수석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정말 공부의 신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신기하네.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도태우 변호사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새삼스러운데 이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저는 겨우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 얘기를 잘안 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대결한다고 할 때는 저희도 만만치 않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게이 주사파 그룹에 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주체사상파를 얘기할 때그 주체사상파는 6.25 전쟁 이전에도 있었던 그 대남 공작 그룹, 간첩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적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그 한국 진보 세력 연구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있는 그 우리 뭐그어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뭐 여러 이렇게 정당까지도 그 진보당 계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면 다른 책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세 권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세 권만 보시면 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그 파리들의 혁명 노름, 파리. 플라이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어떻게 386 운동권을 석권했나?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던 그 우태영 기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표지가 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책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 8이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8이 학번 한국 나이로 한 55, 6세가 된이 파리 학번들이 검찰이나 뭐 아니면 그 사법부의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 검사장 이상 다 이제 그런 차지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한국의 진정한 중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사실만 이제 이해하면 오늘 공부의 핵심을 다 끝나는데, 지금 이 주체 사상파의 특징이 그 지하 조직이 있고 또 지하 조직이 아닌 대중 조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하 조직 네 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상황이 다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씨는 좀 대충 쓸게요. 반제 청년 동맹. 이게 원래 뭐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 나왔다, 트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김일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식으로 반제 청년 동맹이라는 이름을 김일성을 따라서 지었어요. 이 그룹이 있고 또 하나가 반미 청년회가 있어요. 반미 청년회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자민통 자주민족 민주 통일 자민통, 그다음에 자주 민주 통일인가요? 민족 통일인가? 가끔 헷갈려요, 저도. 그다음에 그 새벽이라는 그룹이 있죠. 대충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 두 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력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두 그룹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반제 청년 동맹이 나중에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한 그룹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 민혁당이라고 있어요. 약칭이에요. 재건 민족민주혁명당 이두 그룹이 있고 또 반미청년회 그룹이 있는데, 제가 제 강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주역들이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건 다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주사파의 정치 세력화에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룹은 사실은 이 반미 청년회. 그 반미 청년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안희정 씨죠. 지난번에 제가 안희정 씨가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야, 저 잘생긴 그 반미 청년회 그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안희정이 사라지면 반미 청년회의 그 세력도 사라지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반미 청년회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임종석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대협이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틀리지 않아요. 전대협. 이 전대협을 사실상 반미 청년회에서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반제 청년 동맹은 서울대고 여기는 고대예요. 고대 사람들이 정말 세죠. 근데 반제 청년 동맹은 그 원래 그 서울대 고학년이라고 있어요. 99 학생 그 연맹이라고 고학년에서 나온 조직인데요. 워낙은 세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 정치 권력과 관련돼서는 이 반미 청년회가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 세력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1999년에 이 주사파 전향 문제를 다루고 그 전향한 주사파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그 인권 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단체를 만들 때 기간지 편집장을
맞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이제 홍보 실장을 맡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저는 주사파 출신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이 아닌데, 이 역할을 맡았던 것은 예전 그 친북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북한 인권 운동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법적인 단체, 그 리걸 바디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워낙에 계속 이 사람들이 옛날 반정부 활동을 했던 것 때문에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보증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단체가 세팅되고 나서 한넉달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가장 자주 찾아왔던 사람이 안희정,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안희정 씨가 이제 그 우리 사무실에 물을 공급을 했어요. 장수천 아마 그 생수를 팔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안희정 씨가 오면 옆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아, 그 노무현한테는 안희정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없고, 정말 뭐, 그, 1999년만 해도 그 존재감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 되면은 부상할 사람은 쟤 하나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귀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2002년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급 부상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안희정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었던 그 반미 청년회 출신들이 대거 청와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 머리를 한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 한때 그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어쨌든 그 실정법을 위반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들어가는구나. 아, 이 사태는 심각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을 실제로 추종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1999년에 제가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은 이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극으로 몰잖아요. 저는 입 밖에 대지도 않아요. 실제 10%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를 극으로 몰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웬만하면 제가 말을 잘안 하지만, 대신 많은 단체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키우는 것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정치 세력화 하는데 직접 관여하고 많이 도와줬던 그룹은 사실 이쪽 그룹인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지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볼수 있어요. 일단 지금 반미 청년회 같은 경우는 친노 세력과 같이 정치 세력에 들어가면서 벌써 거의 20년에 가까운 이제 세월 동안에 일종의 권력을 뭐 많이 형성했죠. 권력을 형성했다는 것은 월급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면 월급 주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진짜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이제 이쪽을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 타임에서 제 얘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이 반제 청년 동맹, 이 사람 여기는 리더가 두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리더가 한 명. 그다음에 자민통 새벽 그룹은 좀 뺄게요. 여기는 조금 묘한 데가 있어요. 연대 중심으로 있을 땐 새벽 그룹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여기는 권력이 굉장히 없었어요. 예전에 YTN 사장을 하셨던 장명국 선생 영향권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조금 예외적인데, 이 자민통은 그 구혜우 씨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도 상당히 이제 전향이 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두 그룹이에요. 이두 그룹이 정말 중요한데, 이두 그룹의 리더를 굳이 얘기하면 세 명이에요. 세 명인데, 이세 사람은 모두
현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반미 청년회 를 만들었던 조혁 대표는 외국에 있어요. 그리고 반제 청년 동맹의 처음에 만들었던 인물은 하영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민혁당을 그 반제 청년 동맹에 이어서 민혁당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김영환 씨죠. 김영환 씨도 현재로서는 현실 권력은 많이 갖고 있지만 표는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탄핵 국면에 그 여론몰이를 했던 주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성명을 냈던 김영환 씨죠. 김영환 씨가 이 성명을 내기 불과 몇 달 전인가에 정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했던 정치 행위가 박근혜 하야하라라는 성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일제히 하태경, 뭐 최홍재, 신보라, 유재길 등등 해서 모두 이 탄핵 국면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뭐 굉장한 분노가 있었지만 예전에 처음에 이들을 그 취재할 때 이미 이것을 예상을 했어요. 전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 예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분들을 취재할 때 그 전향을 하지 했다는 표현을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냥 방향 전환이다. 전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방향 전환은 주체 사상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둘 다 국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고체계는 처음부터 전향이 필요가 없었어요. 전향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앞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전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사파가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헌법 3조와 4조를 제거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언을 하고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미국에 가기 전에 37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 37 포럼이라는 것은 헌법 3조 그리고 헌법 4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3조와 7조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본이 무너진다. 그래서 37 포럼이라는 것을 저기 그 기독교 회관인가에서 제가 발족을 했던 기억이 나요. 37 포럼, 세이지 코리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변희재 대표가 왔던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그리고 김성욱 기자, 제 오랜 친구죠. 두 사람이 그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도자료 쓰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젠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사이비 이단 세력의 싸움이 열린다. 그날 그 발제 그 세미나 제목이 대한민국 지난 5년 앞으로 5년이었거든요. 앞으로 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게 2012년인데 5년 이후에 탄핵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거 거의 예언적인 세미나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3조와 국가보안법 7조, 특히 7조를 없애려고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토조항 3조 같은 경우는 북한의 정당성을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수복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점령한 지역이다. 이게 바로 헌법 3조에서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더 구체화시킨 것이 국가보안법, 그 반국가 단체 조항이죠.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특별히 7조의 찬양 고무에 관한 것은 김일성 만세를 말하면 잡아가는 거잖아요. 김일성 종북, 그러니까 홍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이 주사파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헌법 3조와 4조를 손을 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지금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 우리 MPK가 그 공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12월 13일 작년 12월 13일이지만 사실 시작된 것은 11월이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천막을 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지금 그 헌법 개헌을 준비하는 쪽에서 그 자유라는 그 표현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을 그 장재원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셨고 나중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막 뒤집어 씌워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다 나와 있는데도 뒤집어 씌워요. 여기 이렇게 전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헌법 이전에 교과서나 아주 각종 그 학술적 영역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증거가 너무 충분합니다. 고발하면 뭐 싸워야지 방법이 있어요. 학술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투쟁해야 될 것을 이제 모두 법정에 갖고 간답니다. 자신들의 세력들이 모두 영장을 심사하고 뭐 재판 1심, 2심, 3심을 다 한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늘에도 재판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굉장히 짧잖아요. 저는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법원장까지 저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법정에서 최종 승부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주체사상파가 지금 헌법을 손을 대는 이제 이 과정을 잠깐 봤는데 다시 돌아갈 거예요. 반제 청년 동맹, 반미 청년회 이 세 사람의 리더 이제 이 부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세 사람 이 모두 심각한 얘기예요. 우파 지도자하고는 되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사익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이 반제 청년 동맹 중에서 재건 민혁당의 경우 그 하영옥 씨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상 리더가 된 사람이 이석기 씨예요. 아마 이석기 씨가 그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아마 통진당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거예요. 지하에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 공개적인 그 직함을 얻고 나서 이 세력이 사실은 드러나 버린 거죠. 저는 이석기 씨가 당시에 그 비례대표 여자가 1번이고 이분이 2번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통진당이 무너지겠구나 그때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그 주사파의 특징은 지하 조직 언더라고 말하죠.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82학번 정치가는 정말 많아요. 나경원 씨도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 씨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조국, 뭐 셀 수 없죠. 뭐 조혜진. 82학번이 정말 이제 그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미 있어요. 정말 파리들을 정말 대단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제가 이것은 그 민혁당의 그 중앙위원 중에 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씨가 그냥 이 세대를 올킬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 세대는 모두 김영환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구원파의 경우도 유병헌 씨가 그때 없어졌지만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주사파 조직이 그러니까 person driven,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사파가 권력을 가지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 하태경 씨도 전국 100등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닌 아주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이 그룹 재건민혁당 그룹에서 이제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정희 씨 같은 경우도 뭐 공부 잘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민혁당 중앙위원은 성적 순이에요. 1, 2, 3위는 모두 서울법대예요. 그다음에 그 4위, 5위 이렇게 내려가면 서울대 정치학과 경제학과.
성적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리더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주사파는 정치 천재라고 할수 있어요. 저한테 그 주사파 제가 예전에 그 취재를 할때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을 만들려면 몇 사람이 필요한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딱세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한 사람은 홍보, 선전선동 전문가여야 되고 한 사람은 조직 전문가. 그리고 리더가 있어야 된다. 품성이 좋은 리더. 이게 뭐 삼국지인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것은 북한에서 배운 거예요. 김정일이 정치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선전선동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 지도부에 들어갔어요. 먼저 선전선동을 배우고 나중에 조직 지도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기독교에서 늘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뭐, 선거 때만 되면 무슨 기독당이 나타나는데, 홍보도 못하시고 조직도 못하시면서, 심지어 리더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배출하려고 하시는지 가끔 좀 그런데 그 이론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일성 그 3대는 정말 나쁜 의미지만 정치 천재예요. 일단 선전선동 넘버원, 그리고 조직 지도 넘버원, 그리고 그 정말 악마적인 그 김일성 3대를 모두 신성시하는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그것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엄청난 공포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이제 여기 있는 책을 다 말씀드릴 텐데요. 그 북한을 이해를 할때 저는 딱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통제구역. 이 책은 이 완전 통제 구역은 정치범 수용소의 그 죄수가 쓴 책이 아니고요. 간수가 쓴 책이에요. 가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지난 70년 북한 역사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 유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60년 이상 이런 그 완전 통제 구역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준 제가 보기엔 유일한 책이에요. 예전에 그 신동엽 씨가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에서 탈출했다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신동엽 씨를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왜 그랬냐면 그 친구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친구는 완전 통제구역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 통제구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라.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자기가 있었던 곳이 14호가 아니라 18호라는 게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곤란하게 했지만 제가 그 뒤에 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18호 수용소는 그래도 수용소 중에서는 제일 좀 나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사람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예 완전 짐승으로 이제 짐승 이하로 강등되는 그런 곳이 이 완전 통제 구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왜 북한에서 가장 마진을 한 거?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좋은 점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구석을 뽑아내서 그걸 북한이라고 말하냐? 한국도 그러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친상간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뭐.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완전 통제 구역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진을 한 것이 아니라 센트럴 한 것이죠. 매우 중심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이해할 때 다른 어떤 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명철 씨의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핵만 폐기할 것이 아니라 수용소도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치욕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한권한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책을 말씀드릴 거예요. 반제 천년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강철 서신이라는 그 김영한 씨가 대학교 다닐 때 썼던 그 페이퍼, 그 팜플렛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반제 청년 동맹을 실제로 결성한 사람은 하영옥인데요. 하영옥 씨 서울법대 파리 학번, 똑같이 파리 학번이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사실상의 리더는 김영한 씨의 이 강철 서신이에요. 이 책은 그 이 팜플렛을 모아서 엮어서 나중에 나온 책인데, 이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게 이 김영한 씨의 항소 이유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1980년대 세대에게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팜플렛이 어떻게 보면 대학가를 휩쓸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반제 청년 동맹의 리더가 다시 김영한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게 김영한 씨가 그 당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가 못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영옥 씨가 사실은 리더였고 김영한 씨가 2인자였는데 1991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김영한 씨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 북한에서 간첩이 한 명 내려와요. 상당히 고위급이에요. 윤택님이라는 사람인데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 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돼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영한 조회식 구속영장이 있어요. 자세히 다 적혀 있는데, 물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책이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진보의 그늘이라는 한기홍 씨가 쓴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책인데요. 그 대담을 제가 진행하고 책을 썼는데, 물론 이제 수정은 그 이 두 분이 많이 실제로 했지만 그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책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김영한 씨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1989년에 윤택님이라는 간첩이 난파돼서 이 사람을 만났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1년에 북한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하영옥 씨와 김영한 두 사람이 북한에 초대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연락책을 데리고 와라. 근데 가려고 했는데 그날 하영옥 씨가 심각한 독감에 걸려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러 이 사람만 갔죠. 김영한하고 지금 알라딘 대표를 하고 있는 조유식, 이 두 사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김영한 씨는 그 조선노동당에 이미 가입을 했죠, 두 사람 다. 근데 그 조유식 씨는 김일성을 못 만났어요. 김영한만 묘향산에서 만났죠. 이 사건이 정말 핵심인데요. 북한에서는 신이잖아요, 김일성이. 신을 만나면 이제 올킬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반제 청룡 동맹을 사실상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방적인 거의 훈시였다 그러는데, 남조선 혁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김영한 씨가 직접 이제 듣고 왔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김일성이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해라. 두 번째는 사상이 중요하다. 남조선 인민들 천만 정도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다음 이란의 라프 산자니가 방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혁명을 했는지를 물었다. 라프 산자니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파한다고 대답했다. 남조선에서도 사상을 이런 식으로 전파하고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김일성이 김영한한테 직접 말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김영한 당신이 쓴 반미투쟁과 관련된 글을 많이 읽었다. 훌륭한 글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조유식 씨는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 기술을 배워서 둘이 내려오고 나서 나중에 그 강화도, 이 사람들은 드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심을 하는 사람은 등산을 자주 가는 사람. 그리고 또 책을 두권 사는 사람. 책을 두권 사는 것은 그 난수표예요. 책을 한권 주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 책을 하나 갖고 북한에서 난수 숫자만 불러줘요. 숫자 그렇죠? 숫자 불러주는 게이책그 크기를 맞춰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맞추는 게 난수표거든요. 그 책을 두권 사면 의심을 한다고요. 그 김영한 씨가 난수표로 썼던 책 제목이 굉장히 이상해요. 재밌어요. 아는 분도 있고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장미 하은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 책을 북한에 하나 주고 하나 자기가 갖고 있어요. 김영한 씨는 아주 투철한 그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는데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주체사상의 뭐 성직자처럼 됐죠. 이분은 실제로 보면 정말 성직자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취재 노트를 다 보니까 재밌는 정말 역사적인 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그 예를 들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갑제 편집장이랑 월간조선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조 편집장 부탁으로 김영한 씨와 연락을 해야 했다. 그 당시 김영한 씨가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덕분에 구리시에 있는 자택을 찾아볼 기회를 얻었다. 쭉쭉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썼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설득을 하기로 했어요. 황정엽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게 1999년 5월인데 그 다음 넘겨보니까 8월에 그 김영한 씨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글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이 사람한테 묘사한 내용이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지없이 투명해서 얼마가나 무수음증이 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표현이 이래요. 이 사람 목소리가 그지없이 투명해서 얼마가나 무수음증이 인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문학을 전공해서 제가 표현이 좀 문학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들을 제 취재 노트를 쭉 보면서 너무나 생생한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좀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이제 지금 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김일성을 만났기 때문에 접견자가 돼서 사실상 남한 혁명의 일인자로 김영한 씨가 김영한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옥 씨가 넘버 투가 되고 넘버 쓰리는 지금 유명한 로펌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있는 박모 변호사예요. 모두 서울법대 파리 학번이죠. 원, 투, 쓰리. 근데 이세 사람이 반제 청년 동맹을 민족 민주 혁명당으로 바꾸고 철저한 지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산 을 하는 것은 드보크라고 하는 그 접선 간첩과 접선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그 김영한 씨의 그 간첩 이름이 관악산 1호였어요. 주로 산 이름을 많이 붙여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잡혔는데 뭐 대둔산 뭐 20몇 톤가 50몇 톤 그래서 이 사람 한참 미치구나 무슨 대둔산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김영한 씨는 관악산 1호였어요. 관악산에 드보크가 있었고 우면산에도 있었대요. 그리고 강화도. 근데 강화도 드보크에서 얼마를 찾아내냐면 현금 40만 불. 그리고 그게 91년이에요. 그리고 권총 두 자루. 뭐쭉 있어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아직도 이제 20대죠. 김영한이라는 그 사람이 아직도 20대인 청년이 40만 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지금 돈으로 한 5억 가까이 되죠. 남한의 그 지하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시키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북한에서. 국회의원들을 배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합법 정당을 만들어라.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97년에 이제 이분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민혁당을 해소를 했는데 99년에 이분을 만나서 그돈다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썼을까?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정엽 선생님 망명 이후에
내부적으로 해소를 했을 때 넘버 투였던 그 하영옥 씨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전향을 하지 않고 자금과 그 조직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린 거예요. 두 사람이 갈렸고 하영옥 씨가 그 당시에 조직을 나눌 때 학생운동 조직을 갖고 있어요. 전북과 전남 빼고 지금 여러분 그 전북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가 굉장히 많은 게 김영한 희하에 있었던 세력들이 모두 같이 전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신보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가 계신 허연준. 그렇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이 사람은 민혁당이기도 했던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있는 유재길. 그리고 지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쭉쭉쭉 저 한 100m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게 주사파가 권력을 획득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예요. 저는 이게 참 대책에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내 돈 써가면서 감옥 가면서 이렇게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 중에 성격이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품성이 좋고 선하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게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이 그 주체사상파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정의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 강의가 있던 한 나와 같은 세대였던 이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세대 간이 서로 더 싸우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잘 더 잘 정착 예전에는 전환만 했지만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애국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터무니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그 좌파라든지 뭐 주사파 이런 오해를 받아요. 심지어 예전에 신문 기자로 있을 때도 우리 그 편집국장이 저한테 운동권 출신 치고 뭐 부드럽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 운동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운동권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세대 전체가 이런 자기의 사적인 삶을 희생해서 그런 죽음을 넘어서 그 군부 독재에 싸웠던 그런 것들을 좀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랑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 영향권에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루신 분들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반공으로 나라를 지키고 자유로 나라를 지킨 분들 정말 훌륭해요. 근데 우리나라 반만인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쩌면 좀 낯선 거예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너무 근사한 체제가 생긴 지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됐고 간행이고 인이 박혀 있는 것은 왕정 비슷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좀 왕정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강의는 주사파 출신들 이제 다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주사파가 주사파인 채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죽는다. 대한민국 죽어요. 지금 제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정말로 펜스 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미국이 이스라엘 수도를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특히 6.25 전쟁 때 한국에서 피를 흘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창세기와 성경의 이사야서와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국제 정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고백하면.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대 크리스티애니티,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말하는 게 미국 단어로는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풍양속으로 갖고 왔던 유교적인 전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미국에서는 그냥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In the name of Judeo Christianity, 땅땅땅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우하고 다룰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김정은 안 만날 수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저께 BBC를 보니까 기사가 정말 황당해요. 어떤 식으로 황당하냐면, 야, 이거 정말 희한하네? 이런 식의 기사를 써놨어요. 아드, ODD란 단어를 썼어요. 아드하다고. 약간 좀 비꼰 느낌이에요. 아, 이 희한하네? 이런 의미예요. 뭐가 희한한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데, 왜 남한의 국정원장이랑 뭐 안보실장이 백악관 뜰에서, 백악관 어디 뜰에서라고 썼더라고요. 백악관 뜰에서 지네들끼리 발표를 하지? 그런 식이에요.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 트럼프가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taking a gamble라고 썼어요. 도박을 받겠다고 했다고 썼다고요. 진지하게 안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잘안 될걸? 이런 의미예요. 되게 마음이 슬퍼요. 어쩌면 이 시간은 한국의 주사파들을 위한 시간이다. 이들을 위한 학습 시간이다. 이 사람들이 깨달아 가야 되는 시간이다. 답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건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만 돈좀 갖다 쓰고 싶은 거. 갖다 쓰려면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아, 나 이러다가 지금 혼나는 거 아니야, 지금 북한한테? 예전에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너무 세게 하고 제가 평양 방송에서 한번 심하게 욕을 먹었어요. 아예 이름을 막 내보내 내제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있는 익명의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해준 가장 큰 선물이 이 평범한 이름. 제 이름이 만약에 뭐 박근혜다 그럼 너무 심각하죠.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존재감이 약화된 상태로 굉장히 북한하고 많이 싸웠는데 김정일과도 많이 싸웠어요. 아마 그 스토리가 강의를 하면 이거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고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못 드리고 조금밖에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드릴 거예요. 김영한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 텐데 제가 사실은 조갑진 대표님한테 졸랐어요. 그 당시 편집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이 세대가 물론 잘못했지만 절대로 이 세대가 중요하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변화됐고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바꾸려면 이들이 필요하다. 제가 김영한 씨그 그룹이 정치 세력화 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왔던 이유는 사실은 통진당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지하 언더 세력을 가 싸우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고 실제로 통진당을 해산할 때 김영한 씨가 증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하태경 씨도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향 주사파의 도움이 없이는 비전향 주사파를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가 도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언젠가는 당신들하고 싸울 거다. 한번 돕지만 한번 혼낼 거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김영아 씨가 저한테 자기 조직에 들어오라고, 제가 그 당시 신문 기자인데, 그리고 네가 버는 돈의 10%는 나한테 내고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지금. 후회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0%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10%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 월급의 10%보다 한 100배를 북한인권운동을 위해서 지원해줬어요. 제가 그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줄일 거예요. 나중에 김영한 씨가 금거될 때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수십 명이 같이 검거가 됐는데 그때 바로 하영옥 씨가 같이 검거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조갑대 대표님이 그 당시에 제가 졸라가지고 김중건, 돌아가시는 김중건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에 천용택 국정원장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항장엽 스님이 보증을 서서 김영한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한국에 심양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들어온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고 그런 간첩 행위를 한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기도 이제 틀려고 들어온 거예요. 대신 내가 이걸 터는데 내 밑에 있던 조직은 모두 다 같이 패키지로 용서를 해달라고 딜을 한 거죠. 근데 그 딜을 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책. 시대정신 99년 창간호예요. 김영한 씨가 그 당시에 이 책을 만들어서 우경화됐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책이 98년 여수 앞바다에 그 침몰된 간첩선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이 김영한이 이렇게 전향한 거를 눈치를 채고 재건민혁당을 만든 거예요. 그 재건민혁당은 하영옥 씨가 리더가 되면서, 근데 넘버2에서 다시 넘버원이 되면서 그 간첩 이름은 광명성 1호 이름도 좋아졌어요. 광명성 1호. 왜냐하면 김정일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 김영하 씨는 김정일은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김정일이 직접 대남 공작을 지휘를 하면서 재건민혁당이 이제 그 반제청렴동맹, 서울대에 주사파죠. 이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한 결과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통합민주당이에요. 디테일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 정도만 갖고도 저를 괴롭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사파들은 가장 억울한 게 감옥에 넣는 것까지는 하지만 감옥에 넣어서 고문은 못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억울해요. 대신 암살은 할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나 무서워서 맨날 문 꼭꼭 잠그고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거의 20년 잘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오랫동안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하고 싸워오다 보니까 상당히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 저는 그냥 "예수님 와주세요" 이렇게 콜을 해요. 하나님께 그냥 의지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사건이 너무 터프하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터프하니까 "그래, 뭐 죽으면 천국이 더 좋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요. 대신 우리 남편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위로해주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김일성에게 한 번이라도 영혼을 판 사람, 조선 노동당의 영혼을 판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 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그 이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다그 영혼을 씻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해요. 한번 씻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황정엽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굉장히 자주 만났는데요. 황정엽 스님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는 꼭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 중심 철학의 몇 가지 문제.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달라 그랬죠. 근데 그 인간 중심 철학의 몇 가지 문제 정도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황정엽 스님은 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 사진을 봐주세요. 황정엽 스님 장례식에 사진을 그 김영한 씨가 들었어요. 김영한 씨는 나는 황정엽 주체사상의 장자다라는 거를 이날 좀 이슈가 있었어요. 누가 들까? 근데 자신이 고집해서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있었지만 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황정엽 주체사상의 장자로 김영한 씨가 있고 그 사상으로 정치 사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희, 김정은 우상하면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황정엽 선생님이 제가 이분이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면 황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을 거야. 내가 내 가족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니? 근데 나 혼자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공적인 정말 그 그레이트 마인드죠. 이 그레이트 마인드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좀 하잘 것 없지만 그레이트 마인드가 저는 하나님이 아시라고 믿어요. 어쨌든 지금 한반도 갖고 있는 상황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 유일사상 그 신정 체제 플러스 플라톤 이래의 인간의 유토피아에 대한 의지를 거의 반죽을 해서 만든 것 같은 북한의 주체사상. 황정희 스님이 자신의 주체사상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좋아할 이유가 없죠. 정말 집에 책이 많지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람은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 철학적 노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저는. 사람은 다 다르죠. 그리고 각자가 소명도 다르고. 북한에서는 모든 직업도 전부 각자 나눠주잖아요. 전인민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명이라는 거.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각자 깨닫는 거고, 그 소명을 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구직 활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엔트러프리너십이라고 하는 그 기업가 정신이 되어야 하고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지금 한국은 주사파가 득세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이런 길을 살리는 정책들이 없어요. 청년들 돈뭐한 달에 50만 원 주면 취업이 됩니까? 청년 정신이 있어야죠. 이런 얘기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전이 세대가 이제 각성을 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대한민국 정통 우파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우위에 있는 것은 분단 한국을 머릿속에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해요. 전국. 전국은 우리가 생각하면 휴전선 이남이지만 이 사람들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전국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통일이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분단 너머를 꿈꿔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한 씨에게 그 간첩 윤택님이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동지 같이 통일 사업 좀 해봅시다.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민족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나.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일성 민족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 통일은 싫죠. 우리는 진정으로 언어와 혈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는 한반도 공동체, 개인이 각각이 의미 있게 살아있고 국가 공동체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통일을 꿈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랫동안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상식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슬픔이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린 증오 때문에, 분노 때문에 영혼을 상실했던 이 예전 386 세대를 다시 껴안아서, 이제 그들이 곧 노인이 될 거예요. 껴안아서 이 새로운 세대가 정말 멋진 통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 씨가 이번에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 예전 좌파 좌익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하이 스탠다드로 더 훌륭한 인간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그 모든 면에서 정말 깨끗하고 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MPK를 포함해서 제가 하는 이런 상담 기간은 그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도 그렇고 이 새로운 세대를 기르는 일을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몇 번 더 할게요. 너무 지금 그 바빠서 지금 저희가 제가 다음 주도 한다 이렇게 약속을 못해서 지금 한 번만 공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얘기 중에는 영화 같은 얘기가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의문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 10분 후에 질의응답을 나누고 집회에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